이번 경기는 KXO 리그 팀들의 4강전 경기입니다. 하늘 내린 인재와 그리고 한솔레미콘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두 팀의 경기 상당히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선 앞선 6강에서 한솔레미콘은 디포트 134를 꺾고 올라왔고요. 네. 자, 상대적으로 이제 체력적인 문제가 조금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라인업 하늘 내린 인재 김민섭, 박민수, 백민규, 하도연 그리고 한솔레미콘은 이승준, 석종태, 주기란, 정희현 선수가 준비합니다. 네, 뭐 상당히 그 재미있는 어떤 경기가 벌어졌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는 느낌도 살짝 들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터치아웃 선언됐는데요. 하늘 내린 인재의 공격권이 선언됐습니다. 약간의 비디오 판독을 요청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지금 비디오 판독은 지금 전진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박민수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반칙 선언됩니다. 자, 굉장히 몸싸움이 치열할 거예요. 지금 한솔레미콘도 본인들의 목표를 잡기 위해서는 이 경기에서 반드시 하늘 내린 인재를 꺾어야 합니다. 네. 하도연 톱샷 들어갑니다. 네. 아주 뭐 재밌는 매치업인데요. 예. 네, 지금 박민수 선수를 매치하는 선수가 지금 주기란 선수입니다. 주기란 선수 아니면 굉장히 큰 선수가 매치를 하는데 사실 포지션의 상황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약간의 우선 네, 선수들의 몸싸움 장면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앞서 서대성 해설위원이 박민수를 막는 선수가 주기란 선수다라고 했는데 네. 박민수가 교체 아웃이 되자마자 주기란 또 교체를 진행합니다. 그렇습니다. 약간의 한솔레미콘이 이쪽에 맨투맨으로 완벽하게 붙여놓기 네. 위한 작전일까요? 자, 점수는 2대 1 한 점 차로 리드하고 있는 하늘 내린 인재 그리고 한솔레미콘의 공격 이승준 네. 뱅슛 들어갑니다. 2대 1. 자, 백민규 짧게 핸드오프 김민섭 불발 공격 리바운드 가져왔습니다. 골밑 소개내면서 하도연 네. 성공합니다. 석중태 자 외곽에서 한 차례 흔들어주고 있는데요. 석중태 네. 이겨내면서 퍼스트 플레이 성공합니다. 힘으로 이겨내네요. 예, 하도연 선수의 힘도 만만치 않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힘에 있어서는 아마 석중태 선수가 조금 낫지 않나 싶어요. 네. 보이는데 지금 박민수가 들어가면서 주기난이 다시 들어왔고요. 그렇네요. 네. 뭐 전담 뭐 마크맨으로 예. 뭐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박민수와 주기란의 매치업. 네, 스피드와 높이의 대결인데. 자, 스텝백 1점 슛 안 들어갔고요. 자, 공격 리바운드를 하늘 내린 인재가 다시 가져옵니다. 박민수 파고듭니다. 자, 주기란은 끝까지 박민수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공격 실패. 자, 외곽에서 하도연. 박민수 스피드가 빨라요. 반패스 골밑 백민규 실패합니다. 자, 리바운드 가져오는 한솔레미콘. 이승준 네. 올라갑니다. 이승준의 득점. 들어갔습니다. 네, 2점 슛 성공. 3대 5. 2점 차입니다. 백민규 왼손 성공. 이 두 팀의 경기가 상당히 또 많은 시선을 그렇습니다. 끌고 있죠. 네. 석종태 거리가 조금 있었는데요. 주기난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오른손을 너무나 많이 사용했어요. 네, 지금 좀 뭐랄까? 이제 팔꿈치죠. 팔꿈치 부분이 네. 상대방의 그 안면 쪽으로 향하다 보니까 조금 위험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안쪽 투입 하도연 됐습니다. 뒤쪽에서의 블락슛. 자, 지금 반칙은 선언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글쎄요. 지금은 뭐 반칙을 선언해도 뭐 될 것 같은 장면이었는데 어쨌든 뭐 웬만한 지금 부딪힘은 전혀 지금 파울 선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외곽에서 어우 지금 네 호비 공 맞지 않았는데 네, 이승준 이게 들어갑니다. 와, 이승준 거리였는데. 네 대단한데요. 자, 박민수 그리고 주기란이 유니폼을 조금 잡아당기면서 정말 주기란의 모기 같은 수비가 박민수를 네. 향해 있습니다. 네, 박민수 선수 지금 상당히 자 정희연 네. 좋은데요. 아쉽네요. 네, 득점 실패. 그리고 박민수 네. 던집니다. 깨끗하게 꽂히는 박민수의 외곽슛 8대 7 한 점 차. 하이포스트 주기란 실패. 다시 한솔레미콘 가져왔는데요. 반패스 정희연 네. 깨끗 8대 8. 자, 김민섭이 들어갑니다. 자, 득점 인정되지 않고 반칙 선언됩니다. 한솔레미콘의 파울.
자, 지금 경기가 굉장히 치열한데요. 그렇습니다. 몸싸움도 정말 그 어떤 경기보다 가장 거친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자, 9대 8이 됐고요. 우선 하도현 선수가 나왔고 박민수는 코트 위에 있습니다만 주기난이 교체 아웃됐습니다. 석종태. 네. 9대 9 정말 치열한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자, 방덕원 선수는 이번 대회에 참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백민규 선수가 네. 현재 후회를 하고 있는데 자, 외곽에서 와. 추가 자유투를 만들어내는 박민수. 코트 안에서 선수들이 정말 굉장히 기쁘게 축하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이 장면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석점 플레이를 완성시킬 수 있는 박민수. 밥상은 모두 차려졌습니다. 성공하면서 석점 플레이 박민수. 네, 에이스의 모습을 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승준. 네. 자, 석종태가 어렵게 볼을 살려냅니다. 볼을 그리고 주기란 네. 조금씩 한솔레미콘이 다시 쫓아가고 있는데요. 박민수 흔들어줍니다. 스피드 무브 박민수 네. 더블 클러치. 이승준의 패스를 주기란이 그리고 반칙 선언됩니다. 선수들이 약간 흥분한 상황. 몸싸움이 굉장히 거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의 긴장감도 지금 숫자 조금 좀 과하게 표현을 하면 지금 부딪히는 소리가 아주 뼈와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여기까지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승준 선수의 손끝 감각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하도현의 득점 그리고 주기란 다시 이승준 앞에는 하도현. 멈칫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아니죠. 방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김민섭, 하도현, 백민규에게 백민규 마무리. 반칙이 선언됩니다. 자, 점수가 현재 15대 12. 파울은 이제 4개씩 갔습니다. 네, 갖게 됐고요. 한솔 레미콘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석종태 안쪽 파고들어요. 네. 석종태 오른손 네,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실패했으면 조금 위험할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민섭 한솔 레미콘의 반칙이 또 한번 선언됐는데요. 네, 몸싸움 과정에서 네, 파울이 일어났습니다. 주기란 선수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굉장히 뭔가 순해 보이는데요. 코트 안에서는 정말 거칩니다. 네, 거칩니다. 박민수. 자, 페인팅 동작이 상당히 매끄러운데 김민섭. 거리가 먼 거리. 볼을 살려냈고요. 안쪽 파고듭니다. 오른손 레이업. 네. 득점 성공 16대 13. 석점차 이승준. 자, 박민수가 막아섭니다. 자, 박민수 선수가 지금 이승준의 힘에 놀랐어요. 네. 그리고 석종태의 득점까지 한 점 차로 다시 좁히고 있는 한솔 레미콘. 지금 이승준 선수가 골밀까지 쭉 밀고 들어가서 득점을 성공시키진 않았지만 네. 자, 저 동작에 의해서 바깥에 석종태 선수를 디펜스하던 선수가 그 볼에 신경을 쓰는 와중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석종태 선수가 잡아서 바로 득점 연결되는. 네. 자, 이승준은 억울함을 계속 나타내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 지금 못하게 되어 있지만 비디오 판독이 있었다면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완전은 자, 하도현 투앤덩크를 보여줍니다. 완전한 속임 동작이에요. 예. 네. 자, 17대 15, 두 점 차. 자, 작전 타임이 요청됐습니다. 자, 우선 투앤덩크 장면이었고요. 네. 하도현 선수의 멋진 득점.
경기가 굉장히 치열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코트 밖에서도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이 몸을 풀지 못하고 이 경기를 계속 네, 지켜보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뭐 어떤 결승전 같은 예. 느낌이 듭니다. 자, 정말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솔 레미콘 자 지금 현재 하늘 내린 인재를 상대로 상당히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승준 선수는 역시나 판정 부분에 대해서 네. 여전히 아쉬움을 조금 나타내고 있어요. 네. 뭐 얼마 전에 그 뭐 올림픽 예선을 3대3 올림픽 예선을 네. 갔다 왔지만 거기에 뭐 참가 대표 선수 중에 여기 지금 상당 부분 지금 뭐 이승준 선수도 있고 김민섭 선수, 박미수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다 갔던 선수들 아닙니까? 대표 선수 자격으로. 그리고 뭐 하도현 선수 마지막에 뭐 선발이 되지 않았지만 뭐 거의 대표급 선수죠 지금 3대3에서 아 이승준 트래블린이 선언됐습니다. 네. 자 멋진 득점을 보여줬는데 아쉽게도 한솔레미코는 한 점을 네. 더하지 네. 못하고 네, 그렇죠. 마지막 그 레이업 동작 바로 전에 한 스텝을 더 점프를 하면서 더 밟았습니다. 네. 그래서. 자 김민섭 머리치 이승준의 손끝에 닿지 않습니다. 뱅슛 성공합니다. 자 18대15 지금 이승준 선수 리바운드가 좀 아쉽습니다. 네. 자 점수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3세컨 바이올레이션 아 지금 한솔 레미콘의 흐름이 끊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도현 박민수 멈춰놓고 아, 네. 외곽 슛 네. 조금 짧았습니다. 이승준 아직 시간은 충분하죠. 하지만 하늘 내린 인재는 석점만 넣게 된다면 경기를 끝낼 수 있습니다. 자 박민수의 반칙이 선언됩니다. 팀 파울은 현재 5개로 동일한 상황. 주균한 그대로 한번 던져보는데요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 리바운드를 쉽게 내줍니다. 김민섭 리바운드 과정에서 네. 주기단이 가져옵니다. 읽고 들어가야죠. 석종태 선수. 그렇죠. 자, 석종태 그렇죠. 안쪽을 네. 파고들어요. 석종태 그렇습니다. 해결합니다. 네. 두 점 차로 좁히고 있는 석종태. 주기단의 수비 하도현. 하도현 이겨내면서 탑샷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승준 스텝백 2점 실패. 공격 리바운드 가져옵니다. 이승준 원앤덩크. 정말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네, 상당한 머점프력을 예. 지닌 선수죠. 다시 볼까요. 높게 튀어오른 볼을 이승준이 잡은 뒤에 곧바로 원앤덩크로 찍어 누릅니다. 네. 저 선수가 지금 뭐 좀 지금 나이가 상당히 된 걸로서 알고 있는데 네. 저 선수가 처음에 여기 그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즈음에는 점프를 하면은 저기 백보드 상단 있죠. 네. 끝부분 거기까지 손이 가더라고요. 와 정말 지금 이제 나이를 좀 먹어서 지금 조금 약해진 겁니다. 네. 정말 대단한 점프력을 또 그렇습니다. 근데 저 이승준 선수 하면 항상 또 덩크를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네. 없잖아요. 근데 뭐 조금 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저 점프력을 가지고 조금 리바운드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좀 아쉬운 네. 느낌이 있습니다. 자 김민섭 왼손으로 네. 해결합니다. 네, 훌륭한 개인기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하늘 내린 인재는 한 점만 더하게 되면 이 그렇습니다. 경기를 끝낼 수 있고요. 자 한솔 레미콘의 공격이 중요한 상황 네. 리메 맞고 나옵니다. 자 저것보다는 예. 옆에 선수에게 패스를 하고 움직여서 공격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네,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세워놓고 그냥 뒤로 던지는데 김민섭 네 파워드입니다. 네, 김민섭 네. 자 이 볼은 이승준에게 네. 두 명의 어우. 선수가 정말 강하게 충돌을 했는데요. 경기는 진행됩니다. 어우 정연의 아우 네 지금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득점은 인정이 됐고 하도현 선수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네, 정말 머리를, 위험하게 넘어졌거든요. 머리를 상당히 지금 뭐 강하게 부딪혔거든요. 예. 좀 걱정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차 선수는 경기 지금 힘들 것 같습니다. 하도현 선수의 지금 완전 중심을 잃은 상황에서 네. 네, 부딪혔기 때문에 충격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볼 상태를 조금 체크를 계속 해보고 있는데요. 송태 선수가 볼 잡는 순간 그 볼을 갖다가 인터셉 과정에서 이렇게 됐는데 몸이 완전히 두 발이 완전히 떤 상태에서 지금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네, 네 저거 보죠. 자, 하도현 선수가 큰 부상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직까지 하도현 선수는 일어서지 못하고 있고 자, 두 팀의 선수들 모두가 조금은 당황스럽고 놀란 상황인데요. 우선 선수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조금 더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부상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선수 하도현 선수가 조금씩 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네, 본인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 스스로 일어나게 되면 아, 지금 팔꿈치는 네, 완전히, 네, 완전히, 출혈이 또 있어요. 네, 출혈이 보이고요. 지금 일반적인 5대5 농구 코트보다 사실 3대3 농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코트 자체에서 충격이 있을 때 조금 더 큰 부상이 나올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딱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와 피부에 어떤 그 마찰 부위도 지금 굉장히 상처가 나오고 다행히도 하도현 선수는 일어섰고요. 네네. 팔꿈치에는 타박상과 함께 출혈을 일으키고 있는데 막상 하도현 선수가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은 가슴 쪽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하도현 선수가 큰 부상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 네. 아 지금 하도현 선수가 경기를 계속 뛰겠다는 네 지금 그 5대5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의료진이 들어와서 저렇게 예. 하게 되면은 일단은 저렇게 바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안 됩니다. 네. 삼삼도 마찬가지로 지금 치료 가는데 피로가 보이는 백민규 선수가 그래서 다시 들어갔고요. 그렇습니다. 출혈도 보이기 때문에 네. 저 부분을 갖다가 우선 치료를 해야겠죠. 네,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 에어볼이 나옵니다. 황민수 골 밑 볼에 네. 뺏깁니다. 석종태 바운 패스 빙글 돌면서 정의연 해결합니다. 네. 아 지금 이렇게 되면은 뭐 전혀 알 수 네. 없습니다. 네. 왜 파울을 하죠? 네. 자 지금 정의연 선수가 반칙으로 끊어냈고요. 자 파울 트러블에는 이제 걸리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자유투를 내주지는 않습니다. 네. 아 경기가 정말 상당히 재밌게 올라가는데요. 팀 파울이 걸렸죠. 네 한 손 내밀고는 팀 파울입니다. 네, 파울 트러블에 걸렸지만 네. 아직은 자유투에 내주지 그렇죠. 않는 상황. 그렇죠. 예. 네. 자, 이번 수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기회. 하늘 내린 인재 그리고 하도현. 자, 부상 투혼을 보여줍니다. 하도현 볼을 뺏깁니다. 네. 자, 이승준. 이승준 던집니다. 안 들어갔어요. 에어볼. 자, 그리고 하늘 내린 인재의 공격권이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 선수들이 반칙에 대한 부분을 심판들에게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심판은 단호한 네.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자 실수가 나면서 김민섭 경기를 네. 종료시킵니다. 마지막 정의연의 실수가 나옵니다. 네, 뭐 지금 하늘 내린 이제 승리로 끝났습니다만 네. 하도현 선수 부상을 조금 더 체크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본인이 통증이 상당할 텐데 또 게임을 갖다가 뛰겠다고 들어갔지만 자 마지막에 경기를 끝냈던 김민섭 그리고 하늘 내린 인재와 한솔 레미콘의 정말 뜨거웠던 경기는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네. 결국 한솔 레미콘이 떨어지게 됐고요. 자 선수들 모두 부상 없이 대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결승전 조금 멀었습니다. 네, 끝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에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